우선 1번 잠깐 보십니다. 1번의 답은 3번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불성립한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회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지정하자를 결정하는데 협의가 불성립한 때만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지. 이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는지 이해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인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조합은 1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제안은 1단계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공공기관장은 지도이사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비행정지 하는 것인데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이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것 아닙니다. 지도이사는 지정권자이죠. 지정권자에 직접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3번입니다. 지정 제안 받은 지정권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연장하더라도 1개월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제안자는 지정권자에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에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대신 이런 게 눈에 뭐가 씌면 안 보입니다. 단어 한두 개만 틀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눈에 뭐 씌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안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꼭 기억하실 것. 지상권자 포함이라는 말 봐야 됩니다. 개발법상 지상권자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구역과 개발계획 하나 설명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규모는 30만 이상 돼야 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국가균형이란 말 쓰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균형이란 말 빠지게 되면 국가균형이란 말 빠지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30만 조메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국가균형이란 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답을 5번으로. 그리고 4번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5번 보십니다. 너무 지문이 길지만 양해하십시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강업권, 어업권 등은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전에 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우리 박수하면 임순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지금 지정 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치사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수하면 임손. 이 네 가지는 구역 지정 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지정하고 포함시키는 겁니까? 지정 후에. 그리고 5번입니다.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정권자가 환지 방지호 시행하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시행자가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동의가 생략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동의 생략하는 것이죠. 원래 공공이
동의받을 필요 없지만 개발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운영제 매각 제한과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가 인정되게 됩니다. 답을 1번으로. 6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토지 분할은 중요한 행위로서 개발이 허가받아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시간 날 때 한번 안 오십시오. 그리고 7번입니다.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 쓰는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 1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에 한 말 들어가줘야 됩니다. 공고를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3번, 4번은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 수립한다.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한다. 지정하고. 자연 녹지 지역은 주상공 아니죠. 땅값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역을 먼저 지정했다면 개발 계획은 몇 년 안에?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 5년.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역 외 지역 땅값 올라갈 수 있는 곳이죠. 급등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도시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몇 년? 3년이 5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1번으로. 8번입니다. 시행자 변경 1, 실, 2착 기억나십니까? 3번입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시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니죠. 실시계획 나왔을 때 1실2착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토지소유자 조합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3년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1실2착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9번 조합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지정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민간이 이런 동의받고 제안하는 것이지 조합은 제안한다 못한다? 못한다. 조합은 1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수립됩니까? 2단계. 제안은 1단계 이루어집니다. 제안은 1단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동의 요건은 분명 맞지만 조합은 제안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0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격 상실합니까? 다음날 상실합니까? 아까 40분 전에 그거 했거든요. 40분 전에 다 했거든요. 다음날. 즉시가 아니라 다음날. 대신 도정법에서는 즉시 자격 상실하고 개발법만 다음날 자격 상실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해야 한다. 공공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우에만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봐주실 것이 원형지 공가격은 시가이다? 감정평가액이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가 감정평가액 원형적 공과액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협의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 지방공사는 지급보증받은 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13번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단독된 용지로서 330 이하 조성토지는 경쟁 이찰 방법으로 분양해야 한다.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죠. 추첨 방식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옳은 답은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있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 받지 못하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환지 해주란 이야기거든요.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만 환지 부정 가능하고 임차권자 동의하지 않다면 환지한다 안 한다. 동의 안 하면 환지 해줘야 됩니다. 그 의미가 3번입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받아야 된다.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지 이들 아니죠. 지정구도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행정상 재판처분 보고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처분에 영향 미치지 않죠. 환처분과 관계 없었습니다. 영향 미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재비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재비지 이야기 나오면 누구? 시행자. 보류지 나오면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처분 공고 다음날 토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재비지 이야기에 넣으면 누구? 시행자. 보류지 이야기에 넣으면 누구? 환지계획에 정한 자. 5번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는 환처분 공고 된 날, 다음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음날 나오면 권리 발생. 환처분 공고 1. 이만 나오면 소멸. 그래서 다음날 나와서 틀린 겁니다. 15번입니다. 환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청산금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걸 무조건 해놓으십시오. 이 15문제를 해놓으면 아마 시험에 한 4문제 나올 겁니다. 이걸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5문제 맞추셨다고 하면 문제 없지만 5문제 안 되더라면 계속 얘를 보시면서 좀 해결하는 것을 강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5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15분이 아니라 12분 동안 열심히 하십니다. 이제 찍고 하셔야만 다음 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 128페이지 찾으셨죠? 128페이지 보십니다. 정비기본계획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양가를 1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계획기간이 10년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무조건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은 그냥 포기하고 3은 포기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올해 무조건 시험 나올 만한 게 134페이지와 136페이지 5번, 6번이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 알아주실 게 있는데 4월 23일 날 도정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게 6개월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 10월 24일 날 시행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26일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시행되는 법이
3월달에 개정되었거든요. 예문에 보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행위 제한 그게 행위 제한인데 제가 예 일단 아,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5번 행위 제한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행위 제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정비 구역 안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허용 행위 사실이었죠. 그리고 1번 2번 사이에 1-1이라고 해놓으시고 1-1이라 해놓으시고 건축물 붕괴 등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에 붕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10월 24일 날 시행됩니다. 10월 24일 날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복구 재난수불 연금 조치 외에 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 구역에 의무적 해제가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우리 책이 개정되기 전에 아닌데 하여튼 책이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게 있죠. 빡속에 139페이지에 정비구역 등의 임의적 해제 사유 있는데 지금 4번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3분의 2란 말이 있는데 얘가 과반수란 말로 바꿔주십니다. 3분의 1을 과반수로 바꿔놓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시험 나옵니다. 아, 136페이지에 박스 속에 정비구역 임의적 해제 사유 찾으셨고 4번에 10년이란 말이 있고 3분의 2란 말이 맨 마지막 박스 속에 맨 마지막 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을 과반수로 바꿔주십니다. 대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시험에 이걸 그대로 내가지고 이게 맞는 걸로 해놓으시면 이의 신청하면 한 문제를 전부 정답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출제위원은 제발 실수해 주길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작년에 공법 두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 하나 복수정답, 하나는 전부정답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왔던 과목이.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 청와대 계신 분 기억나지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서울 흑석동 유타운에 투자하셔가지고 물러나신 분, 그분 부동산 초짜이다 전문가이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바로 104 이거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상황 이거 많이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시험 나올 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걸 다 정리하면 제가 나중에 특강 하게 되면 그때 돈 내고 들으십시오. 그때 제가 알아서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알아서 잘해드리고 지금은 그냥 잠깐 시험 나올 것만 145페이지 봐주십시오. 정비사업조합 찾으셨죠? 정비 145페이지 정비사업조합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우선 1번 조합 설립 의무와 관련되어 다만 찾으셨죠? 5분 안에 끝낼 겁니다. 네.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때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만들어야 됩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는 게 왜? 규제 완화인지 이해하시는데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 사업하게 되면 조합원이 10명이랄지라도 5명이랄지라도 아니 딱 2명이랄지라도 조합 총회 개최 사실을 친문에 광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열심히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든다, 돈 많이 적게 든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우리 카톡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이번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해야 되니 중국집에 모여라 하면 모여서 땅땅땅 하면 통과해버립니다. 신문에 광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지 않는 것이 정비 사업 입장에서는 아주 큰 특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재개발만 몇 명? 20명. 그리고 한 장이 아니라 149페이지에 조합 설립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근데 우리 청와대에 물러나신 대변인 성함을 알고 있으시죠? 그분에 가면서 예를 보셔야 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조합원 자격 찾으셨죠? 양가로 2번을 잠깐 살펴주십니다. 양가로 2번 살펴놓습니다. 투기발주구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시기, 이전 제한 시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놓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가려놓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개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까지 가려해놓습니다.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없다. 주장했습니다. 진짜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꺼내겠습니다. 그래도 5분, 3분 안에 끝낼 겁니다.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정비 구역이라 하고 저 정비 구역 지정하기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개발사업하는 장소를 뭘 한다? 개발구역. 시설사업하는 곳을 뭘 한다? 부지, 시설부지.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시행자가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 분류된 것이 이 개발법, 이 도정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 하고 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해야만 3단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도정법에서 정비 사업 하고자 한다면 무엇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이라 분류된 것이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표현하고 이거 받은 때만 정비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은 재건축 사업 보게 되면 15명짜리 아파트를 32평 아파트 분양권 준다 하고 정비 사업 모두 끝나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이 30평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권을 뭐라 한다?
권리. 권리를 뭐가 탄 것이다? 토지 교환한 것을, 토지 교환한 것을 뭐라 했다? 환지라고 했습니다. 권리 교환하는 것을 뭐라 한다? 환권이라 표현하는데, 저 환권을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하면 몇 평짜리 아파트 준다. 이걸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한 것이거든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 누구입니까?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아야만 15평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처분 공부하셨죠? 환지처분 공부하셨죠? 도정법에서는 이전 고시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30평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고시 당일에 되는 15평 아파트의 권리는 소멸하고 다음날 30평 아파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얘는 환지 계획과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우리 세종시는 어떤 동네이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곳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모두 새 아파트 분양권 받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3단계에 해당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15평짜리 또는 상가주택, 빌라 이걸 거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거래 한 분은 조합은 된다, 안 된다.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분양받을 수 없다. 반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이 재건축 사업은 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정비사업 조합이거든요. 저 재건축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었던 15평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그분은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몇 단계부터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까? 2단계. 재개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데 몇 단계부터 거래 제한하는 겁니까? 3단계. 그러면 같은 시기에 아니 올해 12월 30일 날 두 개 사업에 정비 사업이 모두 끝난다고 하면 얘는 좀 기간 짧게 거래 제한하는 것이죠. 얘는 재건축은 기간이 길게 거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셨던 그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흑성 뉴타운이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거든요. 작년에 이것 받는 날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상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게 되면 상가나 주택 비중이 과반수 초과하면 50% 초과하면 상가든 주택으로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그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관 작성했을 때 그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가격이 좀 넘으면 지금 흑성뉴타운에 분양되는 30평 아파트가 한 12억이거든요. 근데 그분 취득한 가격은 얼마이다? 27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집 한 채로 해결 안 되거든요. 집 한 채로 해결되지 않고 그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가주택으로 이 가격, 분양격 높다고 하면 아파트 한 채와 아파트 한 채 있는 상가 동시에 주기로 했거든요. 이거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인지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하셔,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대출 받으셨는데 이 상가를 조성구에 팔면 그게 10억짜리가 아니라 한 천세대에 딸려있는 상가는 가격 엄청 높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서울은 지금 뭐 하는 곳이다? 투기 관리주인데 그분이 투자했던 것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그분은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부담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 직전에 관리 처분계획 인가 바로 직전에 그 상가주택을 취득하면서 그게 이번에 공개되고 사임하셨던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이거 작년에 개정된 건데 작년 케이스가 그분이시고 올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봐주실 것은 투기 과열지구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몇 단계부터 거래 못합니까? 2단계부터 거래하지 못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몇 단계부터입니까? 3단계부터 거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주시면 아마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제 인간성을 탓해 주십시오. 제 인간성을 탓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164페이지 보십니다. 164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찾으셨죠? 그것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되어 양가로 7번에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얘만 추정했습니다. 얘를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문제로 제가 계속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효과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 중에 1번 기존 건축 철거 시작과 관련되어 1번 찾았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166페이지. 166. 예. 양가 1번 찾으셨죠? 철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이후부터 철거할 수 있다. 그곳 확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분은 단서에 관한 내용으로 나중에 문제로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정법은 끝. 조정법은 많이 하면 정신건강 해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